여러분은 어린 시절 겨울에 뭘 하고 놀았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었다 보니까 나도 리미터. 근데 강릉에 있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영서 지방 쪽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집 앞에 논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앞에 논이 있었다고. 근데 그 논이 그때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정말 광활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다시 거길 가보니까 정말 요만해. 진짜 요만한 데였는데 그 논바닥이 이제 얼면은 그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썰매를 탔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썰매를 이제 집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나무 판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날 붙이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맞아요. 달고 그다음에 요만한 나무 몽댕이에다가 못 꽂아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무릎 꿇고 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하고 놀고 그리고 푸대자루. 푸대자루 들고 이제 뒤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푸대자루로 썰매. 이거 썰매 타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야. 한번 우리가 이런 거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막 이거 모두 잘 가져가 이런 거. 맞아. 특히나 모자 그 물 좀 덜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순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어디서 가다가 논이니까 이렇게 그 막 올라와 있다. 맞아. 그 순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 밑에 이제 발 걸리면은 가다가 이렇게 잡으러 나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눈썹하고 엠마 돌리는 데 꿈꿈. 그 요새는 또 전 너무 웃긴 게 그 앞에 무슨 K 뭐 붙는 게 너무 웃기거든. 그래서 아니 그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뭐 K방역처럼 막 아무데나 막 K 다 붙이자 해서 요새는 K폭설 K 눈사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이제 노는 것들이 그 사람들 모여서 막 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섯 명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혼자 노는 데 몰두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 막 오리 모양 찍어내는 막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뭉친 다음에 그 오리 모양 그걸 이렇게 딱 집어내면은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럼 그거를 만든 다음에 온 아파트 단지에다가 오리를 근데 그걸 자기 혼자한테 한 개가 있으니까 그 오리 모양 집게를 한 30개를 사갖고 동네 애기들한테 나눠준 거야. 그 아파트 단지가 입구부터 전 단지에 온갖 오리, 온통 오리 다 오리. 와 대박이다.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진짜 말만 들어도 웃긴데. 그러니까 그걸 애들한테 나눠서 이게 애들이 그 받아들어. 얼마나 재밌겠어. 하루 종일 오리만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여기 가도 오리, 저기 가도 오리, 바닥에도 진짜 오리, 웃긴다. 놀이터에도 오리, 난간에도 오리, 다 오리. 네, 오늘은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NCX5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NTX5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NX 시리즈를 예전에 그 100단위로 돼 있었을 때 있잖아요. 뭐 그렇죠, 300, 그렇죠. 500, 700, 1200, 2000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라인업에서 얼마 전에 라인업이 한번 재정비가 되면서 그 한 자릿수로 다 바뀌었어요. 1, 3, 5 이렇게 1, 3, 5. 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때 바뀐 라인업에서 1, 3 라인들까지 하고 5 라인을 아직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 NCX에 바뀐 NX 시리즈의 최고 사양 플래그십 모델인 NCX5, NTX5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했었던 그 1, 3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넘어갈게요. 자, 3 모델 하기 전에 먼저 1부터 볼게요. 으흠. 작년 6월에 했었네요. NTX1 476,000원. 명호씨는 NTX 깡통차, 저는 클래식에 입문하는 KTX 깡통차. 네, 7.5, 8.0 이렇게 나왔고요. NCX1은 역시 476,000원. 명호씨는 보급편 클래식, 저는 원작에 충실한 리메이크 이렇게 해서 8.5, 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NCX1C 모델이 있었어요. 1C 요건 이제 같은 가격이고요. 뭐 명호 씨는 차분한 보급편 클래식, 저는 NCX1 차분 이렇게 8.5, 8.5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NCX1 FM 모델, 요거 플레임 웨이플 축구판 사용이 되어 있었던 거. 명호 씨는 얼룩말, 저는 믿을 수 있는 메이플에서 8.5, 8.5. NTX3는 반가운 변화, 저는 NTX 철 들었네 해서 99 나왔고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구나. 네, NCX3는 경렬보다 직렬, 저는 라이트급 보디빌더 해서 8.5가 나왔습니다. NCX3C 같은 경우에는 지성보단 감성, 문약한 천재 캐릭터 88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NTX. 왜냐면 저희가 원래 좋아했던 거는 사실 NCX 쪽이었어요. 왜냐하면은 NTX는 너무 개량형이기 때문에 조금 그 살짝 좀 장난감 같은 소리가 섞여 난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었는데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 N6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형 그리고 이 머튼업이가 52mm 클래시컬 클래식의 그 전반적인 세팅에서 그냥 컷어웨이만 들어가고 약간 사운드적으로 개량된 그런 느낌인데 NTX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너트너비도 좁고요. 으흠. 그리고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사운드홀도 파여 있고 기본적으로 개량의 정도가 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작아요. 더 얇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조금 클래시컬한 사운드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새로 라인업이 정비된 그 상태로는 NTX가 굉장히 많이 그런 장난감 같았던 예전의 그런 사운드들을 많이 없애고 꽤나 클래시컬한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래서 NTX가 굉장히 좋은 개량의 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과연 최상위 모델인 5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N6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NCX5, NTX5 전부 다 214만 2천원으로 가격 동일하고요. 둘 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자, 이건 전장 98.5cm, 무게는 1.89kg, 두께는 100mm, 7프렛 뒷둘레는 83mm이고요. 그리고 쉐입은 야마의 클래식 기타 CG 쉐입입니다. CG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이게 상판은 유로피안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솔리드고요. 측구판도 역시 솔리드 월넛입니다. 네, 피니쉬는 바디는 글로스, 넥은 매트 피니쉬,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골드 블랙 샤프트, 네, 블랙 헤드의 골드 샤프트.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클래시컬 클래식의 전형적인 5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곡률은 플랫입니다.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브릿지는 에보니 플러스 월넛이고요. 자, 3시리즈에서부터 이 엄머스필 픽업이 장착이 되어 나오죠. 네, 5에도 역시 엄머스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 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거 칠기 위해서. 네. 편이한 느낌이 나고 깔끔하기는 한데 약간 그 클래시컬에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전 C 모델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좀 평타마 작업이 많이 된 그런 사운드입니다. 피크 한번 쳐볼까요? 약간 그렇죠. 약간 가볍죠. 이게 살랑살랑한 느낌 나요. 원래 옛날 CE 모델들은 좀 딥한 사운드 하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월넛이라서 그런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살짝 이렇게 날리는 좀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그런 느낌 좀 네. 있네요. 네.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이제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픽업으로 돌렸고요. 트래블 EQ는 지금 100이에요. 네. 10입니다. 그 상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래블을 10으로 뒀는데 사운드가 약간 먹먹하죠. 미드라이드 여기 조금 지금 너무 땡땡한 느낌이라 자 이 픽업을 좀 해볼게요. 마이크로 한번 돌려서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울링이 생길 것 같아서 100으로는 못하겠고 네. 요 정도만 아까보단 낫죠? 네, 마이크 소리가 더 좋네요. 섞어서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미들 조금 걷어내고요. 네. 하이 살짝 올려가지고 쳐볼게요.
확실히 전에 예전에 느낌의 그 깊은 소리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건 사실인 네, 것 같아요. 좀 더 팝적으로 정리가 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N6 5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까망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버드. 까망새 블랙버드 흑조. 네, 흑조.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흑조. 네, 이렇게 클래시컬한 사운드로 잘 모니터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하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랄까 유저 친화적인 브랜드이긴 하잖아요. 그 가격을 쌓는 것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클래식에서 이제 개편을 하면서 더 유저 친화적으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유저 친화적인 NCX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화기, 과도기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몇 대 몇? 8입니다. 네, 이렇게 같이 NCX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히려 NTX가 이번 그 개편된 시리즈에서는 저희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맞아요. NTX5 좀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최고급 라인 5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